안녕하세요. 고랑이. 더 무섭게 돌아왔습니다. 장난이고요. 오늘은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. 주영이가 들려주는 만화 2화. 사기, 군대, 휴대폰, 괴물입니다. 그리고 저가 킥킥거리는 건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. 사기. 첫 번째 이야기는 사기입니다. 누구지? 여보세요? 청소기 시켰다니까 배달 오겠습니다. 띠르릉. 응? 뭐야? 청소기 안 시켰는데. 아 진짜.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엔 할머니 폰에 전화가 왔습니다. 아유, 우리 손주. 아 진짜 이뻤네. 아, 이때만 해도 와 진짜 이뻤는데 우리 손주는 뭐 이렇게 이뻤나? 와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. 여보 전화 와요. 여보세요. 아, 청소기 시켰으니까 왜 끊어요? 아, 뭐야? 나도 청소기 안 시켰는데 며칠 전에 손자도 청소기 시켰다고. 아, 보이스피싱 당했다는데. 아, 이게 다 어떡해? 여보, 영상통화 와. 청소기 시켰었으니까 빨리 오세요. 어떡해? 아, 뭔 소리야? 여보한테 아까 전화 온 그거는 끊어야겠다. 연상정화 소린데 이건. 진짜 또왜 여기 전화 오는 거야, 그냥. 또 여기 전화 왔네. 끊어야겠다. 끊었다. 뭐지? 아, 문자 왔네. 배달 청소기 시키셨습니다. 응? 진짜 요금 많이 나갔는데. 여기 전화 온다. 이번엔 군대.
이번엔 군대를 하겠습니다. 방송에 코딱지 나와서 죄송합니다. 나누이는 두 배야. 그리고 나 여기 머리 박아. 지금 잘 생각하고 있어. 일년 있다 봐. 아빠. 나 지금 잘 생각하고 있어, 군대에서. 일년 있다 봐. 야, 너 왜 계속 벨소리를 울리고 그래? 너 핸드폰 압수야. 안 돼요! 병장님! 만취로 부셔.